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
사랑해 주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악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나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어린이국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나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말씀 듣는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29일 주일 캠핑을 갔다 왔다. 준비만을 못해서 좀 아쉬웠다. 오빠가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좀 화가 났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잘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좋은 말씀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고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 예수님, 하는 일이나 생김새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로렌스, 빨리빨리 서두르게나. 그렇게 느려서 밥을 먹겠어? 죄송합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로렌스, 좀 빨리 서둘 수 없나? 지금 수도사들이 줄을 섰어. 네. 아무래도 주방은 나랑 맞지가 않아.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부르신 것이 분명해. 일을 열심히 해야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겠지. 에휴, 주방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즈를 얹습니다. 후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을 뿌립니다. 차, 차. 자, 하나님의 영광, 예, 영광, 예. 로렌스, 이렇게 주방일하는 게 힘들진 않은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거든. 자, 그래. 자, 소스. 난 그럼 이거 가져다 놓겠네. 잘 가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 식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레기 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로렌스 아닌가? 안 그래도 자네한테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말만 해, 토마스. 편하게 말만 해. 로렌스, 당신의 표정이 언젠가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 예전에는 분명 주방에서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 토마스, 그것은 스킨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주방일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실 뭐 듣긴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는 좀 도통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이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계란 후라이 뒤집으면서도 이 쓰레기를 주시면서도 막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맞아. 토마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힘들기만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로렌스, 당신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군. 나도 이제부터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겠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더 있다, 더 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당신 안 하나? 사랑합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나단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선한 목자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제가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도 늘 주일에 빼먹지 않고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주일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쁜 날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주일은 기쁜 날. 이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 아멘. 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불러요. 주일은 그렇기에 우리가 꼭 노력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혹시 엄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꾸중을 들은 친구는 없나요? 하지만 주일은 기쁜 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감정으로 그 기쁨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주일은 기쁜 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 있을 때 가장 평안한가요? 목사님에게 6살, 3살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둘이 잘 놀아요. 근데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에게 혼나면 둘이 또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며 울기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명 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만 지내다가 이제는 어느덧 둘이 의사소통도 하고 재미있게 놀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아빠가 하지 마! 라고 말해도 싫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을 피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스스로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부쩍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네 가정의 우리 아들, 동생들은 잠이 들려면 꼭 엄마를 찾아요. 그렇게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잠이 들 때면 엄마 머리카락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며 냄새를 맡고 엄마가 있는 것을 확인하며 잠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참 크구나. 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참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는 곳이구나.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다른 것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유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포도나무를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포도나무는 어른 한 뼘 정도의 두께로 자라게 돼요. 어느 정도 높이로 자라게 되면 한 이 정도 높이 가지가 옆으로 뻗쳐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에는 더 큰 포도나무도 많았어요. 큰 포도나무는 또 큰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만큼 나무가 더 굵고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붙어 있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무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살 수 없어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줄기를 지나 가지까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양분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요. 목사님이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포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꼭 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래퍼 바비의 연결고리를 아시나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비슷한가요? 이건 우리 신우 전도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해요.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친구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나요? 식사를 앞두고 감사 기도하는 친구가 있나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나요? 신나는 랩이나 힙합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많이 듣고 부르고 있나요? 위즈온 TV를 관심 있게 보고 좋은 컨텐츠들을 접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지금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편안하게 삶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잠들 때 가장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연결된 가지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편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샬롬, 평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할 것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샬롬의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말씀, 기도,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나무가 없이 가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간 동안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 암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유튜브 천안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해요. 자, 그럼 이제 중분반하러 가볼까요? 고고!